그때 그 시절이 생각난다. 이거 먹으니까. 그러니까 그래도 냉삼겹만 먹어도 행복한 거였어. 냉삼겹 뭐 돈이 없어가지고 고갈비 먹었잖아. 그렇지. 고갈비를. 냉삼겹은 그래도 비싼 거지. 그거보다 좀 싼 거, 돈 없어서. 고갈비. 고등어 갈비. 우리 고기 먹으면 뭐죠? 해산물도 먹어야죠. 해산물? 오늘은 수련 씨 덕에 불판이가 풍성합니다. 조개구이랑 같이 먹을 우럭도 준비했습니다. 와. 남정아,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고 젊었을 때 생각해서 고갈비 대신 내가 우럭갈비를 줄게. 귀한 우럭갈비 때는 친구에게 양보. 맛있지? 살 진짜 많다. 이거 그 고갈비 느낌 좀 나요? 고갈비 느낌도 나. 고갈비보다 고갈비 엄청 고급인데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런 걸 미쳤다 그러잖아, 요즘에. 이거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막걸리와 함께. 막걸리와 함께. 자.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이 함께하는 밤. 이보다 더 좋은 밤이 또 있을까요? 야, 오늘 진짜 아주 그냥 진짜 호강한다. 몸보신 제대로라고 하네. 이어서 찾아온 불멍 타임. 잠시 멍하니 여유를 갖습니다. 아, 나도 진짜 힘든 게 많았는데 그동안 너한테 말 못한 것도 참 많고. 사실 뭐 남정이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 얘기도 좀 안 한 얘긴데.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이야기를 터놓는 홍주 씨. 어떤 사람을 또 너무 믿었던 탓에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좀 맞았어요. 그래서 뭐 이은행, 정은행 대출을 받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. 와, 그 당시에. 예. 이제 신용 불량자였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졌고, 그러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.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찾아온 시련. 어떤 일이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숯불구이 집에 가면은 그 숯불을 피우는 그 장소가 있거든. 그렇지. 착화실에서 이 불씨가 다 꺼진 줄 알았는데 부탄가스를 재활용에 버려야 되잖아. 그래서 그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. 맞아. 착화실에서 뚫으면 안 되는 건지 순간적으로 알면서도 그 순간에 그걸 구멍을 뚫었어. 불씨가 남아가지고 부탄가스가 빵 터진 거야. 한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. 그냥 갑자기 내 온몸에 불이 붙은 거야. 너무 무섭죠. 나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. 돈을 벌려다 건강까지 잃게 된 상황.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가장이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. 식당에서 한 2년 반 정도인가? 근무를 하고,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한 1,500만 원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찾다가 보니까 푸드트럭을 하게 된 거예요. 대출을 받아 푸드트럭을 마련한 홍주 씨. 그 뒤론 잠시도 쉬지 않고 온종일 푸드트럭 안에서 보내고 있는데요. 이런 속 깊은 얘기를 뭐 처음이죠. 맞아. 네, 하실. 좀 더 그 뭔가 내면에 힘든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도 참 말 못한 그런 사연들이 많지. 그것도 신용 불량자가 됐다는 얘기도 좀 솔직히 창피했고 막 시시콜콜하게 내가 지금 이게 힘들어.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내가 어려우니까 뭐 돈 꿔달라 얘기하기도 뭐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삶이 있으니까 내가 그 친구의 삶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민폐를 끼치기 싫었던 게 제일 크죠. 왜냐면 저는 이제 홍주가 참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었어요. 아, 이 친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. 좀 많이 이제 충격을 받았죠. 아니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신 거잖아요. 저는 이제 이번 여행 와서 홍주 얘기를 처음 알게 된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옆에서 못 해주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. 가슴이 아파요. 네. 근데 저는 홍주라는 친구를 알기 때문에
항상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다 그랬잖아요. 네. 보디 같은 친구예요. 어떤 역경이 와도 잘 고난을 이기고 헤쳐나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너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는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. 앞으로 이런 일을 처음 듣지 않게끔 얘기할게. 속이 후련하죠. 그리고 친구와의 거리감도 더 줄어든 것 같고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영화에도 있잖아요. 지금의 홍주하고 그때의 홍주는 제가 볼 때는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봤을 때 물론 살아온 게 많이 힘들었지만 홍주는 다시 한번 해서 또 비상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자주 보고 자주 연락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. 홍주야, 자주 연락할게. 친구와의 우정이 더 깊어진 밤이네요. 다음 날, 세 사람을 맞이하는 화창한 아침이 밝았습니다. 야, 너는 모자 쓰는 게 더 어울려. 뭐든 다 잘 어울려. 얼굴을 가리고. 아니, 내가 쓰면은 진짜 좀 내 머리가 크잖아. 이상해. 우리 여기 너무 예쁜데 사진 한번 찍고 갈까요? 여기도 되게 예쁘네. 이런 데가 있었네요. 이런 데가 더 잘 어울려. 그러니까. 와. 제가 와, 이거 우리 여기서 잘 그걸 했나? 아, 오늘 여기 잘까요? 아, 맞아, 1박 2일 너무 짧아. 두 분이 그동안 여행도 잘 못 다니시고 사진도 같이 찍으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제가 이쁜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. 아니요, 근데. 자, 이쁘게 찍어주세요. 이쁘게. 하트. 하나, 둘. 나온다. 와, 그래, 홍주야, 너하고 사진 찍은 게 없었잖아. 그래, 그게 아쉽더라고. 오랜만에 만나서 추억을 담아가네. 야, 하트다, 하트. 야, 잘 나왔다. 야, 진짜. 잊어버리지 마라. 이? 추억의 사진으로 간직하겠습니다. 그래. 정말 이번에 새롭게 우리의 우정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여행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여행을 이어가고 싶고 이번 계기로 친구와의 거리감도 더 줄어든 것 같고 이제 뭐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. 정말 너무너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남정아, 우리 지금 이 느낌 그대로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힘들 땐 이렇게 한 번씩 1박 2일이라도 여행 오고 진짜 계속 이어나가자. 사랑한다. 고맙다.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코로나 때 이제 오픈을 했었고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월세가 1,200만 원이었거든요.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숱한 고비를 넘겨온 남정 씨. 각자의 삶에 치열하게 살다 보니 서로 연락도 못하고 연락은 가끔은 했지만 또 슬픈 좀 안 좋았던 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래서 연락을 못했던 것 같아요. 친구에게는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었답니다. 친구는 친구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친구한테 어떤 그런 부분들을 털어놓는 게 잠깐은 시원할 수 있지만 저 친구한테 제가 주고 싶은 에너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그 친구한테 나 지금 이렇게 됐어. 나 좀 도와줘. 이런 얘기는 좀 사실 잘 안 하게 됐어요. 활짝 웃을 수 있을 때 마음 편히 만나고자 했던 것이 무려 24년이란 세월을 흐르게 한 거죠.